축구라는 거는 어느 쪽으로 우리가 공격을 시작을 해서 어느 쪽으로 공격을 마무리할 거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날 축구가 잘 돼요. 공격의 시작을 이강인 쪽으로 해서 한두 명 선수를 데리고 있을 수 있으니 선수들을 그쪽으로 끌려가게끔 만들어 놓고 빠른 반대 전환을 통해서 손흥민과 황희찬을 더 살리는 전술을 가져간다면 이강인을 잘 활용해서 손흥민과 황희찬이 더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드는 전술이 될 수 있다. 스마니 형은 무조건 이강인 선수를 우측 윙에 띡길 겁니다. 왜 우측 윙에 띡기냐? 결국에 축구라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공이 전진으로 투입이 됐을 때 시간을 끌어주고 공을 가지고 지연을 해주고 우리나라 팀이 공격을 할 수 있게끔 공을 홀드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팀에 누가 있냐를 먼저 봐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자 왼쪽에는 뭐 우리의 시찬이 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공격수에는 뭐 손흥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조규성 선수로 투톱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조규성이랑 손흥민으로 이렇게 투톱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공격 지역에서 볼이 투입이 됐을 때 가장 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미드필더들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 벌어주고 풀백이 언더래핑이나 오버래핑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여기서 과연 누가 제일 그걸 잘할까? 요거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강인이냐, 조규성이냐, 손흥민이냐, 아니면 황희찬이냐. 그래서 축구라는 거는 어느 쪽으로 우리가 공격을 시작을 해서 어느 쪽으로 공격을 마무리할 거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날 축구가 잘 돼요. 그러면은 이 선수들의 유형을 봤을 때 결국에 볼을 지켜줄 수 있는 선수가 조규성이 지킬 수는 있지만 아직은 뭔가 톱에서 많은 선수들을 거느리고 있기는 되게 좀 아직 아쉬워요. 헤딩적인 부분이라든가 싸워주는 부분은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규성을 쓰긴 좀 애매하고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쓰기에는 또 공격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연계 플레이 느낌이지 지연시켜주고 공을 가지고 있어주는 시간을 벌긴 되게 애매해. 황희찬 선수도 다이렉트한 선수고 오히려 황희찬에게 볼이 주어졌을 때 황희찬은 어떤 플레이를 가져가냐? 본인이 공을 몰고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패스, 이 공격의 시작은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될 거냐? 무조건적으로 우측이다. 그걸 해줄 수 있는 선수, 그걸 잘해줄 수 있는 선수가 결국에는 강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은 결국 우측 강인으로 진행이 될 거고 요 자리에 뭐 김태환 선수가 나와주면서 적극적인 오버래핑 활용하면서 혹은 적극적인 언더래핑을 활용하면서 이강인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의 셉셉이 느낌이 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서 이강인에게 시간을 만들어주고 나면 결국 여기서 이강인이 있으면 조규성이 뛰어들어가지고 그럼 상대들이 무르게 될 때 손흥민에게 연결을 하고 이강인이 뛰어들어가면서 손흥민에게 받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이강인이 조규성을 보고 크로스를 올리고 조규성이 떨어뜨리는 걸 손흥민이 마무리한다든가 아니면 이강인이 여기서 조규성이 이렇게 돌아줬을 때 손흥민이 포켓에 나오면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고 상대들이 결국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땡겨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요 상황에서 손흥민이 돌아서서 결국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을 만들어내거나 조규성이 또다시 움직이면서 상대를 끌고 들어가주면 비어있는 황희찬 쪽으로 결과론적으로 연결을 해서 황희찬으로 득점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만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황희찬이 왼쪽 선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우측이 강인이가 나오고 손흥민이랑 조규성 선수가 나오면서 결국 우측 위주의 공격이 진행되지 않을까. 김태환이나 서령우 선수겠죠. 이 두 선수를 언더래핑이 됐든 오버래핑이 됐든 활용해주면서 이강인에게 아이솔레이션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를 뭐 정승현 선수랑 김민재 선수 그리고 왼쪽 백에 이제 김진주 선수가 나오겠죠. 그럼 김진주 선수를 나오게 하면서 조금 더 3백의 느낌으로 약간 김진수를 올리기보다는 살짝 김진수가 더 안정적인 플레이 가져가게 만들고 이 자리에 박용우 선수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황인범까지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숫자 싸움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자체는 강인이 위주로 가면서 강인이의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손흥민의 오프더볼을 활용해서 득점을 가져간다든가 아니면은 손흥민이 바드로 내려오면서 손흥민이 여기서 잡은 걸 통해서 2차 침투하는 황희찬을 손흥민이 찔러준다든가 이런 플레이를 가져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라면 요 라인업을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문독을 하면 요 라인업을 쓰기보다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톱에서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토트넘에서도 손흥민이 공격수에서 연계 플레이를 너무 잘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이강인이 셉셉이 역할을 플레이해주면서 이강인이 공격을 이끌어준다고 하면은 황희찬도 마무리가 지금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강인에게 셉셉이 이강인에게 페드로 네투 느낌을 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손흥민이 손톱으로 나오면서 이강인
이강인이 안으로 싹 치고 들어올 때 요 스루패스를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면서 받으면서 마무리하는 장면을 만들고, 오히려 조규성 선수보다는 저라면 요 자리에 이재성 카드를 써주면서 이재성을 조금 더 공미지역에서 손흥민을 도와주고, 손흥민이 압박을 강하게 시작하면 손흥민의 움직임에 따라서 많이 뛰어주면서 이 압박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요렇게 하게 된다면 이재성이 결국에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주면서 손흥민의 수비 가담 부담도 많이 줄여줄 수 있고, 그럼 손흥민의 컨디션도 많이 아껴줄 수 있고, 그래서 손흥민이랑 이재성, 이강인, 황희찬 이렇게 네 명으로 공격을 가져가면서 황인범까지 약간 연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라면 박용호 선수 너무 좋은 선수지만 저라면 김민재를 여기다 놓고요, 김영건 선수를 투입을 시켜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김태환 선수를 넣어서 오버래핑이 됐든 언더래핑을 미친 듯이 나가게 만들어주고, 오른쪽으로 오고 김영건 왼쪽으로 오고, 김진수가 이 자리에 와주면서 김민재가 수비에서 자리 지키게 하고, 황인범이랑 이재성이 약간 투 공미처럼 뛰게 만들면서 이렇게 축구를 가져갈 것 같아요. 제가 국대 감독이라면 이렇게 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상 제가 가능하다면 박지수 선수를 쓸 것 같고요. 박지수 선수를 우측에 쓰고 김영건을 왼쪽에 쓰는 게 아니라, 문도그 하면 박지수 왼쪽에 쓰고 김영건 우측에 쓰면서 역발 센터백을 쓸 것 같아요. 역발 센터백. 그리고 수비할 때는 때에 따라서 김민재가 내려와주면서 5백 만들고, 황인범이랑 이재성 활동량 많으니까 둘이 가운데서 미드필드 라인 지켜주고, 강인이 살짝 내려오고 황희찬 살짝 내려오면서 5-4-1로 수비를 가져가야 될 때는 반대로 가져갈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찍어 누르면서 전방 압박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은 아예 라인 올려버리면서 김민재 수비에 놔두고 4-3-3 느낌으로 공격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저는 전술만 준비가 잘 되면 아시안컵 우승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한 멤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강인은 우측 윙에서 셉셉이 역할, 이강인은 우측 윙에서 페드로 네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서 공격의 시작을 이강인 쪽으로 해서 한두 명 선수를 데리고 있을 수 있으니 선수들을 그쪽으로 끌려가게끔 만들어 놓고 빠른 반대 전환을 통해서 손흥민과 황희찬을 더 살리는 전술을 가져간다면 이강인을 잘 활용해서 손흥민과 황희찬이 더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드는 전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강인 선수를 우측으로 쓰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티네이전에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마무리 줄 선수가 필요하거든. 근데 그 마무리 해주는 분은 결국 황희찬이나 손흥민이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강인 쪽으로 공격을 진행 안 하고 황희찬으로 공격을 진행하면은 황희찬 쪽에서 공격이 진행돼서 크로스가 올라오거나 뭔가 플레이 만든 거를 이강인이 마무리해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강인의 득점력이 뛰어나지는 않고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골 넣은 장면들 보면 뭔가 1-1 장면에도 치고 나가는 장면이라든가 올 때 근처에서 1-1 장면이 났을 때 본인이 제끼고 나서 슈팅하는 장면에서 이강인이 골을 넣었지, 뭔가 이강인이 크로스 올라오는 걸 이렇게 딱 받아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막 요런 장면들에서 이강인이 골 넣은 장면이 막 이렇게 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공격을 시작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보고, 이강인이 공을 지켜주면서 상대를 끌어주고 그 외적으로 XG값이 실제로 높고 실제로 득점력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미쳐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을 적극적으로 득점 쪽으로 쓴다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